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는 해로. 그래서 그 자네는 이제 꼭 자격증 따갖고 그 간판을 그렇게 그려야지. 뭐, 모녀 공인중개사. 그렇게 이제 그런 거 거기 그려야지. 모녀 공인중개사. 그러면 꼭 앞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여모가 아니라 모녀야. 엄마 이름이 먼저 와야 돼. 자, 여러분 단독 신청이 중요합니다. 거기 별표해 주시고, 그 73페이지 별표합니다. 별표해 주시고, 자, 우리가 단독 신청 얘기했을 때,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 나오면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자, 요즘 최근 계속 한 2년 동안 나왔는데, 단독 신청이 아닌 거 물어보면 뭐예요? 답이 뭐라고? 공동 아니면 직권이겠죠? 공동 아니면 직권하고 이제 촉탁인데. 촉탁은 이제 뭐예요? 촉탁은 여러분 이제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경매하고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네 가지 외웠으니까 차차 이제 공부하면서 단독 신청이 아닌 거 그러니까 단독부터 외우고 네, 공동 한세 가지 정도 답으로 나오는 거 외우고 직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중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그거 나누니까 쭉 해갖고 공동 단독 직권 이런 거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한눈에 볼수 있도록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공동이 아니라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하는 이제 예외 얘기 나오는데 일단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뭐예요?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는 부표와 등표는 부표와 등표가 가보인 뭐 혼수를 뭐 혼수인 가부를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 바꿔도 되고 가보인 혼수를 뭐 했다? 멸실시켰다. 아예 뭐예요? 아예 남한테 신탁해 놓지 신탁 등기 해 놓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기억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 지금 누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가박을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주면 을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받죠? 자 이런 식으로 뭘 받아서 판결 받아서 단독을 할 수도 있고 상속 단독이죠? 자 그다음에 부표가 뭐예요?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논에다 뭘 줘갖고 집을 줬죠? 집을 줘갖고 부동산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표시 변경 등기하죠?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그 소유권자만이 단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등표가 뭐예요? 등기명이 어디서? 서울에서 뭐예요? 최종실로 이사 오죠? 그게 이제 부기 등기로 등기 뭐예요? 명인에 뭘 한다 그랬어요? 명인에 표시 변경 등기 한다 그랬죠? 변경 등기. 이게 뭐예요? 명인만이 단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은 단독인데 상속과 좀 비슷한 것 중에 유언에 의한 증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73페이지에 거기 의의 그래서 공동 신청에 뭐라고 원칙은 등기의 진정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무자의 뭐예요? 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자가 내라고 내는 서면이 있어요. 의무자가 나와서. 근데 자, 판결이나 상속에 의한 등기와 같이 공동에 의하지 않고도 등기에 뭐라고 진정성이 보장되거나 의무자의 공동 신청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단독 신청이 있다. 이제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박스에 단독 신청 그래서 판결에 의한 건 다음에 할거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거기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시면 그 상속에 의한 등기가 나오죠? 이 상속에 의한 등기 나오는데 거기 어디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그 아래 그 3번에 보시면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할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뭐예요? 1위는 공동상속인 전을 위해서 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으나 거기 자기 집만 못한다고 써놨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만에 뭘 못한다고 보상 없다고 이제 기억하라 그랬죠? 자기 집만에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는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를 할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상속 등기도 거기 방금 써 있잖아요, 보여. 자, 거기 수인의 상속인에 있는 경우에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뭐예요? 보존행위라고 할수 있으므로, 보존행위를 할 수,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 재산을 뭐예요? 여러 사람이 취득하니까 보존행위를 할수 있으므로 자기 것만 뭐예요? 자기 것만 등기해달라고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만이 뭐 없다고 보상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저번에 소개를 했어요. 자, 이런 질문이 시험 문제에, 가등기 문제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뭐예요?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중 뭐예요? 1위는, 민법에도 나와요. 나오니까. 1위는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본등기를 할수 없다라고 만약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죠? 이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럼 자기 지분만이 없다는 딱 몇 가지예요. 외운 게 두 가지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보상 없다. 그러니까 보상 없다라 했으니까 뭐하고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두 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요? 이거 본등기 나왔죠? 이거는 보하고 상이 아니잖아. 이건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절대 공부할 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가 보이면 이렇게 자기 지분이란 단어가 보이면 항상 머릿속에 안 되는 거 두 가지면 확실히 외우고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이게 아니니까 이건 없다가 이게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차근히 생각을 하라는 게요. 항상 자기 지분 나면 안 되는 거 몇 가지뿐이 없다고 두 가지 뭐하러 두 가지가 뭐라고 보상 없다 보존된 게 상속된 게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객관식은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당구장 표시로 뭐가 나왔어요 이거 유증하고 뭐예요 포괄승계에 의한 등계는 공동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 포괄승계는 그 오른쪽에 그 3제에 의한 등기 그 75페이지 3제에 의한 등기에서 포괄승계에는 등기 나오죠 어 그래요 이제 거기 나오니까 그 페이지 볼 때 다시 보기로 하고 일단 뭐부터 상정 얘기 나오면 일단 뭐예요 유증이란 단어가 보이죠 유증이란 단어가 보이면 유증은 뭐예요 한마디로 유언에 의한 징해예요 유증은 뭐라고 유언에 의한 징해다 단독행위예요 의사표시가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노인 양반이 어디에 이 병원 응급실에 누워갖고 뭘 보고 이렇게 이 벽 보고 얘기하는 거 벽 보고 혼자 나 죽으면 뭐예요 혼의 자식한테 내 부동산 주라고 그러면 그 변호사가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받아 쓰고 있죠 그 혼의 자식은 모른다는 게 의사표시가 천장 보고 하니까 하나라는 게요 근데 그거 비슷한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사인증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인증여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두 개입니다. 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맞은편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뭐 주겠다? 부동산 주겠다 의사표시 하나죠? 상대방은 뭐라고 이거? 고맙다고 대답하죠?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개. 그럼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무슨 자 보이면 이거? 증자 보이면 뭐예요? 항상 이전 등기를 뭐로 한다는 얘기니까 공동인청이에요.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항상 뭐라고? 공동으로 신청한다. 뭐, 따라해 보세요. 증자 보이면. 이전 등기는? 공동이다. 다시 한 번. 증자 보이면. 이전 등기는? 공동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기 법원 쪽, 그런 법원이 있는 쪽, 여기서 만약에 소송하게 되면 법원은 어디로 가요? 대전 가요? 여기 세종시에 무슨 법원 같은 거 없어요? 세종시 법원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뭐,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뭐 저기겠다. 거기 가겠지, 뭐, 법원, 대전으로 가겠지, 뭐, 될 거고. 그죠? 그럼 이제 여튼 간에, 그럼 만약에 뭐예요? 그런, 자, 일단 뭐 쉬는 시간 하면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세종시 살면서도 모르는데, 내가 찾아봐야지, 누가 찾아보겠어. 내가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 법원인 쪽에 가게 되면, 그 변호사 사무실 가게 되면, 뭐, 간판에 뭐가 있어요, 이거? 공중이라고 쓰인 데 있죠? 공중. 예, 근데 뭐 노란 바탕에 빨간색으로 써 있는 데 있고 빨간 바탕에 노란색 하는 데도 있고 공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공증 받으신 분, 공증 한번 받아보신 분 있어요? 그 세상을 뭐하러 살? 그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 좋은 일이지 하여튼. 그 만약에 공증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공증. 그 만약에 공증을 만약에 받아서 우리가 그걸 무슨 말에 준 말이냐면 공정증서라는 말에 준 말이 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자 그러면 공증을 만약에 받아갖고 만약에 이전 등기 한다고 생각해보자죠. 그러면 공증 받아서 등기 이전 등기 하려면 그건 단독으로 할 것 같아요. 공동으로 할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다 뭘 얘기하는데 이거 금방 증자 보이는 뭐라고 이전 등기 뭐 하는 거라고 공동이라 자꾸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계속 얘기하고 물어보는데 거기다 또 단독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 젊은 친구 우리 막내 같은 친구는 이 표정이 없어. 그냥 뭐냐면 표정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그냥 얘기하면 아 그냥 공등이구나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공등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갑자기 공정 받았는데 저 미친놈이 해주겠어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선입견이 내 인생까지는 아니다. 하여튼 선입견이 뭐예요? 시험을 망칠 수가 있어. 그리고 항상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그냥 진짜 보이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공등이야. 그래서 무조건 뭐 보이면 그냥 진짜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공동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자 그 얘기죠. 응?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거기 이제 여기서 어서 여기 책에서 본 대로 이 포괄승계인의 뭐라고 포괄승계인의 뭐예요 승계인에 의한 뭐예요 등기 신청에 관한 이게 이제 뭐 이게 공동이다 이게 근데 포괄승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또 이제 뭐예요 더 쉽게 하면 상속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고 갑이 만약에 사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하면 민법 111조 2항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자, 매매라고 하는 법률 행위 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유효하다. 이게 유효하니까 당연히 뭐 이 갑이 사망하시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속인이 누가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예요? 상속인에 의한, 포괄승계인에 의한 뭐 회사병 같은 것도 있어요. 1번에서 소유권 못 얻는 게 누구에서? 갑에서. 1번 뭐라고 잊었는 게, 자, 원인을 매매를 해서 누가 앞으로 이거? 을 앞으로 등기하죠? 우리가 이걸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 상속인의 등기인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누가? 이 병이 해줘야 된다. 이게 병이, 갑이 사망했으니까. 그때는 죽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뭐예요? 의무자가 누구예요? 병이에요. 권리자가 을이고. 그러면 여기에 가족관계 등록부 붙여야 됩니다. 왜냐면 등기관이 등기부에는 갑인데 신청인은 병이죠. 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이 죽은지 모르죠, 등기관은. 이 사람이 의무자인데 왜 얘가 하느냐는 거예요. 뭘 붙여야 한다고 이거. 가족관계 등록부 붙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아하, 이건 뭐 아버지가 사망해서 하는구나. 굳이 상속등기 해봤자 얘한테 또 갈 거니까 상속등기 같은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공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아래 뭐예요? 그 아래 가등기는 뭐예요? 원래 공동의 원칙이에요. 가등기할 때 다시 보고, 여기 멸실 등기 있죠? 멸실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이 멸실했으니까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자, 뭐가 나와요? 말소 등기 나오고, 그 말소 등기 중에, 거기 4번 있죠? 4번. 거기 뭐가 있어요? 혼동이란 거 있죠? 혼동 동그라미, 혼동.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가등기가 있고, 가등기는 원래 공동의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혼동 있죠? 혼동이라는 게 그거예요.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동 배웠죠? 혼동 배웠죠? 하나의 부동산에 뭐예요? 자,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 물권이 두 개가 되면 그 둘 중에 하나는 뭐라고 이거 없애야 되는데 당연히 저당권 없애겠지. 그 저당권을 말소를 단독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순위권자가 있다면 그 말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혼동, 혼단, 다시 혼동, 혼단. 그 단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동은 단독 신청이다. 이게 단독 있죠. 아, 그러니까 아버지 갑이 이렇게 갑이 1번 소유권 문제 아버지 갑이죠. 이 아버지 갑이 그 아들내미한테 뭐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아들내미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너를 키우려고, 자, 그 고등학교도 자사고, 그 외고 보내갖고 뭐요, 자, 이 3년 동안 1억을, 그 등록금이 1억이었다, 등록금만. 등록금하고 가입해서 막 1억이 넘게 들었다. 그래갖고 이제 뭐예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돈 빌려야니까 아들내미가 뭐예요? 뭐라 얘기해? 아버지, 부자지간의 돈 문제는 깨끗해야 되니까 저당권 등기 해달라고. 이렇게 아들한테 아버지가 저당권 등기 해준 거야. 뭐라고 얘기하면서 치사한 새끼 하면서. 그죠? 그리고 저당권 등기 끝나자마자 그 분해, 그 충격에 죽었어. 아버지 죽은 거야, 그 충격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졸지 아들내미는, 자, 소유권자도 되고 모두 저당권자 됐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됐는데 저당권 필요 없어졌지. 이걸 뭐 할 수 있다는 게니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니까. 근데 여기 제3자 저당권이 있으면 말소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수용은 뭐예요? 수용은 국가가 뭐 하는 거 이거? 수용한다는 게, 예컨대 만약에 세종시 만들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했죠? 그래서 국가가 뭐 할 토지는, 자, 개인이 뭐 이런, 뭘 짓기 위해서, 자, 한마디로 이제 이런 관공서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땅을 뭐 하는 경우도 있어, 이거. 개인 땅을 수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 만약에 국가가 수용했으면 촉탁이고, 기업자가 뭐, 개인이라면 뭐요, 단독 신청이고,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멸실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자, 토지나 건물이 멸실했으면 단독이고. 우리가 신탁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아파트 재건축할 때, 여러분 세종시는 재건축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재건축할 때,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조합장 선출하죠? 조합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관리 처분 들어가서 이 건물 철거하면 이 땅만 남죠? 땅에다가 뭐예요? 건물이 철거당했으니까 땅에다가 그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다 2번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신탁해서 누구 조합장이라는 수탁자 앞으로 등기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를 같이 하는 거 이거 신탁 등기 두 개를 같이 합니다. 이게 신탁 등기예요.
그럼 신탁등기는 조합장 있죠? 조합장, 을이라는 조합장. 이 조합장, 이 수탁자만이 뭐예요?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수탁. 여기는 지금, 그래도 세종시는 그래도, 그래도 지금 좀 충청남도니까. 주변에 이게 수목도 우거지고 산도 많고 그렇죠? 여기는 딱따구리가 삽니까? 딱따구리 본 적, 들어본 적 있어요? 딱따구리 산다고?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딱따구리는 무슨 저쪽에 그, 서울 쪽에 광릉인가 어디에 딱따구리 산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럼 그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딱따구리가 나무 찌는 거 한번 보셨어요? 이런 거? 보긴 봤어요? 그래. 나무 이렇게 찢잖아요. 누가. 이 딱따구리가 이렇게, 딱따구리가 뭐 찍고 있어요? 나무를 탁탁 찍고 있죠? 그러니까 탁탁탁 찍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만히 유심히 보면 탁탁탁 하다가 얘가 지치면 탁탁탁 단. 이게 끝나기 맨 끝에 단으로 끝나. 뭐로 끝난다고? 단으로 끝나. 가만히 주의 있게 한번,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탁탁탁탁탁 단. 이렇게 끝나. 본인도 한번 그러면, 자. 탁탁탁 해보세요. 나중에 지치면 맨 끝에 뭐로 끝나는지. 이따 식사하고 끝나고 집에 갈 때 혹시라도 뭐에 관심 계신 분은 탁탁탁탁탁 하다가 단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신탁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그 수강 노트 맨 뒤에다가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단독 신청은 뭐야 이 자, 단독 신청을 이렇게 그 밑에다 해놨어요. 몇 페이지에? 그 책, 여기 맨 뒤에. 암기 방법에. 암기 방법에 37페이지가 아니라, 어디냐. 여기 35페이지 맨 아래 있죠? 이 35페이지 맨 아래에 그 단독 신청 외우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라고? 판결로. 판결로 뭐 받은? 상속받은 부표하고 등표해놨죠? 맨 끝에 근데 몇실 했다는데 거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이거 신탁이라는 등기 빠졌어요 거기 써놓으세요 뭐가 빠졌다고 신탁등기 빠졌습니다 신탁등기 몇실 했다 아예 뭐 해놓지 맡겨놓지 신탁해놓지 신탁해놓지 그게 단독신청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면 여기 지금 뭐예요 거기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몇 페이지에 책 74페이지에 거기 기타 사항 중에서 기타 중에서 여기 맨 아래 있죠? 아래부터 두 번째 보시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세 번째가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인데 거기 당구장 표시 뭐로 됐어요? 권리 변경 경정 등기는 공동이다 써놨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표시 변경은 이건 뭔데? 이거는 단독 신청인데 뭐는 권리 변경은 공동이다 무슨 변경은 권리 변경은 이 권리 변경 등기는 뭐예요? 권리 변경 등기는 이건 당연히 뭐라고 이건? 이건 공동 신청이다 이게. 권리 변경이 공동이라 했는데 도대체 권리 변경이 뭔가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 권리 변경이 뭔가? 그럼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과 을이 뭐예요?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등기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자 1번 뭐예요? 1번에서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이 얼마예요? 이거 7천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고 채권액이 7천 채무자가 갑이고 권리자가 누구 우리고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마쳤어요. 자 이렇게 뭐예요? 설정 계약을 먼저 하고 계약을 먼저 하고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과 을이 만났습니다. 자 재계약을 합니다. 갑이 을한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채권자 갑아 내가 돈이 한 3천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뭐 얼마니까 7천원이니까 그 3천원을 나한테 더 빌려줘서 얼마를 1억을 채우자니까 1억을 그래서 1억을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액이 얼마가 됐어요? 1억이 됐어요. 근데 아직 등기비는 얼마가 됐으니까 7천이 됐으니까 갑이 내심 좀 불안해. 왜? 돈을 빌려서 1억이 됐는데 혹시 여기에 뭐예요? 혹시 이놈이 나 몰래 또 저당권 등기하면 내가 뭐예요? 이 3천만원 후손위를 밀릴 수 있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요구를 해. 빨리 이걸 고쳐달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1-1번. 1번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에 대해서 고친다는 게 변경 등기한다는 얘기죠. 변경 후발적이니까. 원래 7천에서 3천이 올라갔으니까. 변경 등기하죠. 그래서 변경 등기에서 원인을 재계약으로 해서 얼마? 1억으로 고쳤다. 이럴 경우에 을이 요구하니까 얘가 권리자. 얘가 뭐라고 이거? 의무자가 돼서 뭐라는 얘기니까 이건 공동이에요. 재계약을 한 거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 변경은 단독인데
뭐는 이게 권리 변경이죠? 권리 변경이 권리 변경이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공동이야. 권리 변경은 뭐라고? 공동 인청이다. 아니죠. 그럼 당연히 단독 인청이 아닌 곳에서 공동 얘기하라면 공동은 대표적인 게 뭐라고? 유종, 증자대라는 거. 그 다음에 권리 변경. 그 다음에 뭐라고? 포괄승계. 어? 이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공동이야. 어? 물론 이제 뭐 이전, 그 매매로 잊었는 게 이게 공동인데 그런 거 너무 흔한 얘기니까 시험지에 답을 안 나오고. 답으로 가장 등장하는 게 뭐라고 이거? 왜냐면 유증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유증 보게 되면 죽었는데 이런 생각부터 하니까 이렇게 시험대 답으로 잘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답으로 유증이란 단어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지 않죠. 그렇게 이해되시고 자 3자연 등기 1번 포괄승계 나오죠? 포괄승계 나와요. 그래서 거기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의의가 등기 원인 매매라는 게 이미 발생했으나 그 등기 인청을 하기 전에 권리자 의무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될 때 포괄승계인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신청해야 할 내용의 등기를 뭐예요? 신청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니까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다른 그 매매라는 원인이 있고 다만 이에 기초한 등기 인청할 때 본래의 신청인은 사망했고 그 뭐예요? 법률상의 지위를 상속한 누가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가름에서 신청한다는 점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에 의한 등기가 구별된다 할 수 있죠? 상속 등기가 아니다. 그건 상속은 단독이고 상속인에 의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뭐예요? 그 공동이다. 그래서 거기 쌍가리 1번 특징 중에 중요한 단어가 거기 뭐예요? 공동신청이 원칙이 유전되므로 단독신청이 뭐하고 다르다는 게니까 상속과 다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공동인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기세요. 자 대인 아까 채권자에 대해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건 잘 안 나와요. 요새 시험에 안 나오고. 자 넘기세요. 뭐 전자신청도 요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이제 한 그 전자인청은 5월달에 요새 잘 안 해요. 5월달에 한번 정리할 거예요. 시간 있을 때. 자 쭉 넘기셔갖고 어디 보시냐면 자 몇 페이지에 거기 85페이지에 등기인청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등기인청에 필요한 정보. 자, 그럼 여기 84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요즘 나오는 그 등기필 정보예요. 그 등기필 정보미, 근데 등기필 정보미 등기 완료 통지라고 써있죠, 제목이. 근데 왜 등기필 정보미 완료 통지라고 되냐고, 완료 통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아까 채권자 대의에서 등기해준 사람은 등기소 안 갔죠. 등기소 간 사람이나 법무사 시킨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준다 그래요. 근데 등기소에도 안 갔는데, 소유권 취득에 을이라고 소유권자 써있죠. 소유권자라고 그 사람한테는 등기소에 앉았으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네가 채권자가 대여해서 등기가 됐다고. 그래서 보내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한다는 게.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인데 다만 이제 이렇게 구별하자면 직접 가서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등기필 정보라고 얘기하고 남이 해줘서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등기 완료 통지다 이렇게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권리자가 김수경이라고 돼 있죠. 김승기견에 돼 있는데 거기 등기 목적이 소유권이었는 등기죠. 근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받았으면 저당권자가 받았으면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김동인이고 등기 목적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써 있겠죠. 무조건 무슨 등기 하든 간에 등기를 마치면 뭐예요? 그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든 지상권을 취득했든 저당권을 취득했든 취득하면 다 뭘 받는다는 얘기고 등기필 정보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부동산 고유번호가 되어 있죠? 주소지 밑에. 그 권리자 그 주소지 밑에 거기 부동산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어? 고유번호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부착 기준선 이게 스티커예요. 거기 노란색 스티커. 여러분 여러분 그 집에 가서 그 저 법무사한테 맡겨놓고 받은 거 있죠? 노란 봉투 안에 있죠? 거기 한번 보시면 거기 스티커가 있어요. 그 스티커 띄워보면 뭐가 있어요? 이거. 부착 기준선 있고, 일련번호 있고, 거기 비밀번호 있죠? 비밀번호가 몇 개 있어요? 이거 50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례대로 써먹으면 돼요. 그 옛날에 여러분, 은행, 인터넷 뱅킹 할 때 옛날에 뭐예요? OTP 말고 이렇게 네모난 카드 있잖아요. 카드 여기 번호 있죠? 그래서 인터넷 할 때 보면 거기 번호 안 들어, 이거 누르라 그러죠? 그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비밀번호예요, 그게. 그래서 번호 세 가지 있죠? 자, 무슨 번호?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죠? 요 세 가지를 나중에 집할 때, 신청서 뒷면에 적는 거니까, 그걸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럼, 자, 등기 인청에 필요한 정보 그런데 요즘 여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뭐, 그래도, 등기법은 등기부 만드는 법이니까, 등기부 만들려면, 자, 뭐예요? 신청인이 뭘 내줘야 되니까,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내야 되겠죠?
기본적인 걸 한번 이해는 하고 가자, 이해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갑과 을이,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죠? 그러면 항상 국가기관에는 뭐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꼭 뭐예요? 소류를 내야 돼, 신청서라는 거.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고 이렇게 신청서 작성하죠? 그 신청서에는 이렇게 신청서 신청정보에는 이 사고자 팔고자는 부동산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그 아래 등기 원인을 씁니다. 원인 예컨대 2019년도 2019년 자 그 다음에 뭐 2월 20일 원인 매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등기 원인 연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을 써요. 등기 목적을 쓰고 그 다음에 의무자가 뭐예요? 의무자가 갑이다. 권리자가 뭐예요? 을이다.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자 의무자는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자 누구 이렇게 뭐예요? 권리자는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죠? 꼭 인감도장 안 찍고 목도장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부에 자 등기를 받으면 신청서 보고 이제 뭐예요? 등기부를 찾아갖고 자 그 갑이 소유권자를 받죠? 그 다음에 등기할 때 절대 여기 뭐예요? 여기 원인을 매매라고 이것만 보고 쓰면 안 돼요. 왜?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증여인지 뭐예요? 잘못 쓸 교환인지 잘못 쓸 수 있죠? 그래서 꼭 여기다가 뒷면에다 뭘 첨부해야 되냐면 이 매매 계약서라고 하는 걸 꼭 첨부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그걸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계약서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를 뭐예요? 하게끔한 원인 되는 행위 있죠? 그 원인 되는 증서다. 그래서 이걸 뭐라 얘기한다 이게?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라고도 얘기하고 전산 처리는 뭐예요? 등기 원인 정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 원인서는 뭐예요? 매매 계약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근데 저당권 등기하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있고 만약에 뭐예요? 내가 서울에서 어디로 이사 오면 세종시로 이사 오면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하면 그 주민등록 등초본 있죠? 그것도 뭐예요? 등기 원인 정보가 돼요. 예컨대 가족관계등록본 상속등기할 때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등기원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 시험 문제에 인 것 아닌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등기를 안 해서 판결서 봤죠? 이 판결서에는 판사가 뭐라고 니네 둘이는 몇 년 며칠 만났고 이 을이 갑한테 뭐예요? 중도금을 얼마 줬고 이런 게 쭉 내용이 다 써있죠? 흡사 뭐가 같아요? 이 계약서 같아요. 그래서 모두 판결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원인 정보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내야지만 이걸 보고 확인하고 여기다 뭐라고 쓴다는 게니까 매매라고 쓴다. 이제 매매라고 쓴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직접 불러다가 얘 불러다가 네가 진정으로 을한테 뭐예요? 자, 진정으로 집을 팔 의사가 있어서 파는 거냐? 혹시 뭐예요? 혹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너 구덩이 판다고 위협해서 파는 거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집을 팔 의사를 뭐예요? 의사를 뭘 통해서? 의사를 서류를 통해서 뭐예요? 밝혀라. 아니, 서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류를 통해서 밝히니까 우리가 뭐예요? 등기관은 형식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형식적으로 뭐 한다는 게 심사하니까 형식적 심사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럼 이 도대체 이 사람이 등기관을 통해서 뭐예요? 서류를 통해서 의사를 밝힐 게 뭐냐 하게 되면 이 신청서 뒷면에 아까 있죠? 그 신청서 뒷면, 신청서가 어디냐면 자, 여러분 책. 이건 왜 신청서 안 써놨어? 이 신청서, 이 신청, 여기, 어떻게 또, 이거는 또 등기필 정보를 해놓고 나서 신청, 저번에 내가 딴 책을 본 모양이다. 헷갈린다, 지금. 하도 여러 책을 갖고 하다 보니까. 자, 하여튼 저, 살아보세요. 그 신청서 이 뒷면에 보면, 그 이 신청서 뒷면에 보면 이 중간쯤에, 이 중간쯤에, 신청서 중간쯤에 등기 의무자가 뭘 쓰게끔 돼 있냐면, 아까 있죠? 고유번호하고, 뭐하고, 고유번호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일련번호하고 뭐예요? 이 비밀번호를 쓰게끔 돼 있어요. 이건 외울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이 번호는 뭐예요? 번호는 누가하고 누가하고, 이 의무자 갑하고 등기관만 알아. 어? 왜? 등기관만 등기소에 뭐예요? 자, 비치하고 있는, 등기소에 뭐예요?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자, 저기니까. 그러면, 등기관이 그 번호 보고 찾아보면 그 번호가 확인됐죠? 그러면 이 등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무슨 의사가 있구나. 을한테 진정으로 집을 팔 의사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지금 뭐예요? 집값이 워낙 비싸고 만약에 뭐예요? 부실 등기가 이루어지면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니까? 갑이란 사람이니까. 너는 꼭 뭐예요? 등기소 오기 전에 어디 주민센터 들려갖고 뭘 인감도장을 찍었으니까 인감증명을 띄워서 뒤에 붙여라. 그 얘기 지금. 그러면 당연히 이 인감증명서에 인감증명하고 여기 도장에 요 인감도장 찍은 거하고 두 개를 뭐해 뭐 보면 딱 보게 맞춰서 비교해 보면 확실히 확인되겠죠? 그래, 그러면 진정으로 아, 이 사람이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하겠다는 게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공신력이 없다는 걸 뭐예요? 그 특성을 뭐예요? 자, 봐서 이렇게 진짜 등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믿고 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의무자의 뭐가 등기별 정보하고 뭐가 중요하다는 게니까 인간명이라는 게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지금. 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그 자, 뭐 가끔가다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 신청서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다음 중 신청서에 필요적 계상이 아닌 거. 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는 뭐예요? 안 쓰면 등기를 안 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필요적 사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필요적 사항 중에서 기억할 사항은 절대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유 지분이라고 하는 걸 쓴다 안 쓴다. 합유 지분 안 쓴다 그랬죠? 그 점만 한번 이해해 주자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자음 등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답이 뭐라고 합의 지분이다. 그 합의 지분이 어디 있어 있냐 이게요. 그래서 넘겨 보시면 자 거기 86페이지에 위에서 뭐요 니을 세 번째 보시면 등기 권리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는 두 사람 이상일 때 공유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반드시 기록한다. 그 지분 나오죠 지분. 자 그런데 거기 합의일 때는 합의라고만 쓰지 절대로 등기부상에 각 합의자의 지분은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써놨죠. 그래서 여기 86페이지에 그 자 위에서 뭐예요 니을번이죠 니을번에 거기 합의 지분 줄쳐놓고 합의 지분을 뭐 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자는 게요. 그 합의 지분을 왜 기록하지 않는다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뭐라고 시험에 나온다고 합의 지분 기록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절대 이유는 안 나오는데 시험에 항상 기억은 뭐가 나와요? 결과만 나와 결과만. 어? 결과만 나오니까. 그래서 민법도 판례가 사인과 사인 간에 뭐예요? 다툼이 있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판례가 나온 거죠? 판례는 그 결과야. 왜 그런지 그건 안 나와. 항상 결과가 그러니까 그게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합의 지분 없다야. 뭐 없다고? 합의 지분 없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이 있는데 그 임의적 사항은 이런 거예요. 의의 이렇게 했죠? 임의적 정보 사항은 뭐예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임의적 정보사항은 등기 원인에 증명하는 정보에 기록하는 게 무방하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기록할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도 이를 뭐한다는 게니까 기록한다. 따라서 뭐예요? 따라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기록되어 있으나 신청 정보에 뭐하지 않으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뭐한다는 게 이거 각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약정과 특약이 있어서 그 뭐예요? 얻은 계약서에 만약에 약정과 특약 사항을 뭐 했으면 기재했으면 어디다 적어라는 게 임의적 사항으로 적어라 그 얘기 지금. 근데 이게 기록이 되면 뭐가 생긴다는 게 이거 대항력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고 대항력이 생긴다. 임의적 기재사항을 뭐예요? 자, 임의적 기재사항을 뭐 하는 이유는 기록하는 이유는 나중에 기록되면 제3자한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록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번 환매특약 등도 대항해서 하죠? 특약 나오죠? 니은에 뭐라고 이거? 권리소멸의 약정이란 말이 나오죠? 이 권리소멸의 약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소멸의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누가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을이란 사람이 와서 네 땅을 내가 뭐예요? 말년에 그걸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수목을 키우고 뭐예요? 자 세상을 뭐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뭐예요?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 나무 심고 좀 관리하고 싶다니.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존속기간 얘기가 나왔는데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존속기간을 50년을 요구해요. 그래서 갑이 깜짝 놀랍니다. 네, 을을 보니까 모자를 쓰셨는데 이 기미투리의 어지러움이 예사롭지가 않고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니까 연세가 8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80 되신 분이 지상권 존속기간 50년 채 하려면
130까지 살아야 되겠죠? 아, 쉽지 않습니다. 아, 물론 이러고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서로 고생이야. 아, 그러니까 이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르신한테 얘기합니다. 어르신, 자 저도 한 발 양보해서 50년 해드렸는데 어르신도 한 발 양보해라 그래서 권리소멸의 약정을 체결하자죠. 그럼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 물어주는 게 갑. 근데 뭐 2번, 아, 저기, 여기다가 이제 을구에다가 1번에서 무슨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목적과 뭘 쓰고, 범위 쓰고, 목적, 나무 수목식물 목적이다. 범위 그 땅 전부다. 전부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존속기간 몇 년이라고? 50년이죠? 그 다음에, 자, 권리자가 누구다 이게요? 권리자가 을이다. 그 요 등기 아래, 자, 부기 등기로 1-1번. 권리, 소멸의 뭐예요? 소멸의 약정이다. 자, 중요한 거. 일단 특약이나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항상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입니다. 뭐가 보이면 특약과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슨 등기라고?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럼 약정등기를 부기등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 을이라고 하는 분이 50년을 못 채우고 사망하셨어요. 사망하시면 이 병이라고 하는 자식은 뭐가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원래 원칙은 민법 997조에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상 신분상의 지위를 승계받죠? 상속받죠? 근데 이 지금 뭐예요?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을하고 무슨 계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 권리소멸의 약정이라는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 약정은 부기등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약 맺자는 누구한테? 제3자한테. 자기가 갖는 권리, 권리를 뭐 하겠다는 소멸했던 권리를 제3자한테 뭐예요? 대항할 수 있죠? 얘가 그 지상권을 승계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내 눈에 등기부상에 뭐가 보이면 약정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 하는 것이고? 부기등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한 등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제3자한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 마찬가지예요. 이 존속기라고 하는,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안 써도 돼요. 그냥 두 사람 사이에 각각의 계약서만 뭐예요? 갖고 있으면 되죠? 임명계약으로 갖고 있으면 되죠? 존속기간? 근데 문제는 얘가 정한테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이 등기부에 안 써 있으면 얘한테 내가 존속기간 50년 채우겠다고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도 뭐 하라는 얘기니까 내용으로 등기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 그래 이해만 해보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넘기시고, 자 넘기시면 여기 그 88페이지 등기 원인을 뭐예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뭐라고? 정보입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자 그냥 뭐예요? 하여튼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등기 원인 정보가 인고 아닌 거 그런 거 없어요. 인고 아닌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시험 볼 때 시험 뭐예요? 시험 보면 안 나오니까. 그 등기 원인을 정보로 볼 수 없는 게 하나인데 그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뭐가 나와 이거 거민 계약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민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냥 한번 가끔가다 나오니까 뭐에 대해서 거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뭐에 대해서? 거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받고 뭐예요? 도장 받아가라 이게 거민입니다. 그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옛날에 여기는 세종시가 생기기 전에 아니 얘를 그냥 세종시니까 세종시를 들어보자. 그래서 갑과 을이 세종시에 사는 갑과 을이라는 분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세금을 안 내려고 세금 안 낸다고 뭐예요? 취득세 안 내려고 어떻게 공시가보다 약간 높게 썼다는 게 세금 안 내려고. 그 우리가 다운 계약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계약서라고? 다운 계약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가 조세 수입이 없어.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민제도를 만들었고 세종시에 살고 있는 모든 분이 계약을 맺으면 어디 오셔갖고 자 세종시 지적가에 오셔갖고 계약서 갖고 뭐예요? 검사 갖고 뭐 받아가라는 얘기 이거 도장 받아가라 이게 무슨 제도예요? 그게 거민제도예요. 근데 그렇게 실시했는데도 그래도 또 다운 계약서 쓰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자 뭐하라는 얘기니까 계약서 갖고 등기하러 갈 때는 그 지적가 오셔갖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가라 라고 발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거민제도가 없어졌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왜? 만약에 지금 현재 2019년도에도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갖고 뭐예요? 판결을 받을 때는 뭘 받을 때는 판결을 받을 때는 판결서에 꼭 뭘 받아야 돼요? 거민을 꼭 받아야 됩니다. 거민제도가 아직도 있다 없다? 아직도 있어요. 뭘 원칙이니까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뭘 받는 게 원칙이라고? 거민 받는 게 원칙이다. 뭐가 원칙이라고? 거민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판결에서도 거민 받죠?
그래서 계약의 종류를 분별하고 뭐라고 계약에 의한 이렇게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는 소유권 연계할 때는 뭘 받으라는 얘기고 거인 받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도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거인 받으라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자 이제 외워야 되겠죠? 뭐라고 했냐면 일단 제가 전에 그 화요일 날인가 목포에서 올라서 구리를 가는데 그 새벽에 그 동서울 터미널에서 새벽에 도착해갖고 그래서 좀 몇 시간 자고 이제 가서 이제 아침 식사하려고 구리 가갖고 그 식당을 이제 그 무슨 콩나물국 해장국 하는데 거기야 아침에 문 여는 내가 호흡이 없으니 거기 가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한 30대 후반 한 40대 됐나? 어떤 여자분이 막 길거리를 아침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담배를 딱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걸어오길래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멍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인이니까 뭐 피는가 보다라고. 그 왜냐면 그 과태료 걸리면 과태료 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 했는데 그 식당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는데 옆에 그 골목 쪽에 어떤 한 조그만 꼬마 애들 여자 아이들 중학생인가 정도 됐나 고등학생 아닌 것 같은데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밥 먹으러 들어갈까? 얘네 좀 말려야 되나? 이렇게 막 좀 갈등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쟤네들 말리가 시비가 붙으면 혹시라도 뭐예요? 수업하러 못 가면 학원 원장인 막 어디 계세요? 막 전화가 올 것 같아서 참아야 되니라. 근데 그래서 말았는데 자, 그 얘기를 한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개판치는 뭐라고? 그 개판치는 그 소희라는 아이는 뭘 받아야 된다고? 검사 받아야 된다.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따라 해보세요. 개판치는 소희는 검사 받는다. 다시 개판치는 소희는 검이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해보자. 그죠? 그래서 어디 학원 가니까 어떤 분이 조용히 하셨고, 제 이름이 소인데요. 소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판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참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왜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어쩔 수 없어. 소희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 할 때는 뭐예요? 뭘 받는다고? 거인 받는다. 자, 다시. 자, 따라해보세요. 개판치는 소희는 거인 받는다. 다시 개판치는 소희는 거인 받는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보자.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전 등기 하죠? 자, 1번, 2번 뭐 이전 등기 했죠? 근데 여기 아까, 자, 어떤 환매, 자, 2-1번. 무슨 특약? 환매 특약입니다. 특약이나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항상 무슨 등기 한다 그랬어요? 이거 부기 등기 한다 그랬죠? 제3자한테 뭐 하겠어? 대항하기 위해서. 그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 하죠? 도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팔았다가 자기 앞으로 다시 도로 사오잖아요.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해서 도로 사오죠? 그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한테 팔았다가 다시 도로 사올 때 환매를 원인 이전 등기 하죠? 그 이때는 도로 사올 때 이때는 검인 받아야 안 받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개판치는 소인은 거인 받는다. 이게 뭐예요? 계약이죠? 자, 그러면 이거 환매는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 환매매도 계약이지. 아, 지금 그걸 몰랐구나. 환매매도 계약입니다. 매매가 계약이잖아. 환매매, 도로 사는 것도 계약이지. 계약 맺고 도로 사겠다 계약 맺는 거지. 약정과 특약, 부부가 이혼할 때 뭐예요? 그 부동산 분할, 재산 분할 그 특약 있죠? 재산 분할 약정하죠? 그거 다 계약이에요, 그런 것도 다. 약정 특약 이런 거 다 계약이라니까. 그걸 몰랐었구나. 그러면 이제 다행입니다. 여튼 간에. 뭐라고?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뭐가 원칙이라고? 검인을 받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판결서에 뭘 받으라고? 검인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에서 계약 맺죠? 그러면 왜 사는 사람이 무허가 건물에서 왜 계약을 맺겠어요? 그 무허가 건물 계약 맺어서 그 무허가 건물을 뭐하고 자 다시 뭐예요? 대장 만들고 보존등기하고 나한테 이전등기하라고 계약을 맺겠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란 단어가 나와도 당연히 뭘 받는 거이고 검이 갖는 거예요. 그 미등기 검, 자 만약에 미분양 뭐 분양 있죠? 아파트 뭐예요? 마포트 자 분양하는 거 있죠? 분양 계약도 뭘 받아야 되고? 거미 받아야죠. 하여튼, 내한테 그 아파트를 뭐 받는 거예요? 분양받는다는 건 이전 등기 해온다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하여튼,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뭐 하는 게 원칙이라고? 거미 받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조금 또 쉬었다 할까요? 네.
이제 졸리기 시작하죠.